시원한 바다로 떠나볼까요? 도시 탈출이죠, 완전히 도시 탈출. 신나게 돛 올리고 출발합니다. 오륙도 가서 낚시도 한번 해보고. 오륙도 돌아가는.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상쾌함. 낚시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왔다. 전상 파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 세일상 받은 것이에요. 항구의 도시 부산에 왔습니다. 정박된 요트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네요. 차장길 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곳을 찾는답니다. 아, 이건 제배입니다. 배가 있으신가요, 요트가? 아, 요트라기보다도 약간 뭐 헝그리 요트라 그래야 되죠. 잘 쉬기 위해 마련했답니다. 계속 일하다가 뭐 바쁠 때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쉼표입니다, 쉼표. 오늘 여행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아이고, 갑판장님. 아이고. 아이고, 선장님. 아, 어서 오세요. 주방 들었다. 종석 씨 두 살 형님이지만 여기선 갑판장이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고향인 섬에서 탔던 배가 그리워 10여 년 전 요트를 마련했는데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튼튼해서 고무신배라고 부른답니다. 도시 탈출이죠, 완전히 도시 탈출. 기분이 하늘같이 깨집니다. 요트의 묘미는 바로 이거겠죠. 팽팽하게 돛을 올립니다. 빵빵하게 받아야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맞게 돛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바람 힘껏 받고 시원하게 항해합니다. 오륙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돛을 펼쳐서 바람을 영향도 좀 받아보고 오륙도 가서 낚시도 한번 해보고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숨 가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봅니다. 유행가 가사 속 오륙도가 여기 있네요. 이 절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똑바로 박힌 것 같네. 낚시 준비하지요. 좀 잡히려나. 주로 잡히는 게 이제 고등어, 전갱이. 괜찮은 걸 한번 낚아 볼까요?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할 텐데요. 큰 놈 한 놈 인정해라. 자칭 타칭 낚시 고수들이 두 명이나 왔는데.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네요. 소식이 없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왔다. 입질이 왔네요. 이 정도면 월척 아닌가요? 걸린다. 아이고, 씨, 오륙도가 물었구나. 이거 월척을. 땅을 그런 것인데. 오륙도를 낚았어요. 자존심 무너진 두 남자. 전략을 바꿔 광안대교로 향합니다. 여기선 만회할 수 있을까요? 와, 여기서 낚시도 하고 그늘 밑에서 라면도 좀 먹고. 육지든 바다든 다리 밑이 제일 시원합니다. 잠시 후 집중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뭐 걸릴 거예요, 선생님? 뭐 왔어요. 뭐예요? 이거 등대.
빛깔이 참 예쁘네요. 아이고 다 됐어요. 고무신 배표 라면. 아유 만나게 됐네. 갑판장님 라면 먹읍시다. 탁자를 만드셨네. 이놈을 기존에 있던 탁자가 세월이 돼가지고 망가져서 짠. 뭐지 그냥. 아이야 그냥나 되겠노. 네. 아이고 갑판장님 요 배 위에서 소고기를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선상 파티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장님 되면 건강합니다. 머리 좋은 거. 선상에서 먹는 고기 맛은 어떨까요? 좋아요. 완전 세일상 받은 것같아요. 배 위에서는 칼칼한 라면 하나만 있어도 별미일 텐데 여기에 소고기까지. 라면하고 고기 하나하고. 이게 선상 보양식이네요. 두 분 부럽습니다. 서민 음식인 라면과 아주 고급 음식인 소고기가 어울리는지는데 그 맛 또한 참 묘하고 맛있네요. 아 한우와 라면과 바다 삼합입니다. 최고입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즐거우면 그만이죠. 다음에 한번 더 가가지고 만선을 기대하면서. 이것도 뭐예요, 이 차는? 아, 이건 제가 3년 전에 만든 캠핑카입니다. 싱크대, 화장실, 여기는 수납장이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침실이고 내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침대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시간 됐는데 송정 바닷가나 가봅시다. 자 열심히 놀았으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놀러서 놀러 가봐야죠. 쉴 때 더 알차게 쉬기 위해 캠핑카까지 만든 장길 씨.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이런 충전의 시간이었답니다. 잘 익었다. 오.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수박 잘 드시네. 다음엔 어디로 떠날까? 이 한마디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겠죠. 저는 뭐 일도 만족하고 노는 것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 장길 씨가 바다 위에서 찾은 행복은 그게 아니었을까요?